국토부가 원래는 평가서 초안을 지난 2019년 6월에 제출을 했습니다만은 예. 환경부가 보완을 요구를 했습니다. 네. 빠꾸를 놨다라고 하죠. 오지사는 아예 이 제주도와 사전 협의 없이 제2공항을 추진하는 것 원활한 사업 추진에 예.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면서 경제는 또 심리라고 하는 말도 있듯이 예, 예, 그렇죠. 가급적이면 좀 부정적인 소식은 어떻게 보면 이 예. 소비자들의 심리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좀 보도가 전달이 있어 바이든을 해야 되냐고요? 아니 아니 안 나오도록 하는 게 맞느냐? 아 네네네 아 예 그렇습니다. 국익에 도움이 안 되니까. 네네. 예, 시사 팟캐스터 고재일의 뉴스 토파보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고재일 기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네. 올 한 해는 정말 하시고 싶은 일들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윤상범 아나운서님도 예. 뭐 하고 싶은 일들 예. 많이 이루어지고 예. 무엇보다 이제 또 라디오 제주시대 네. 특히 이제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네. 많이 네.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예. 눌러주시고 예. 뭐 그런 거 하나 좀 거실만 하지도 않나요? 상품이요? 아니 뭐 예를 들어서 뭐 조회수가 뭐 얼마 예. 나오면 이제 뭐 예. 여기서 뭐 아이돌 춤을 추신다거나 아이돌 예 아 예 농담이었습니다. 네. 예. 농담 아니고 고재일 기자랑 함께하는 쪽으로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자, 그럼 오늘 새해 첫 소식이 될 텐데 어떤 네. 이야기부터 풀어볼까요? 언제쯤 공개하나 싶었는데 예. 아, 국토부가 어제 전략 환경 영향 평가서 보완 내용을 환경부에 제출을 했다 이렇게 밝히면서 예. 제주 제2공항 사업 재개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일부에서 이제 박찬식 대표님하고도 예. 좀 관련 내용 많이 나누신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요 관련해서 좀 내용을 좀 한번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네. 이 전략 환경 영향 평가 요게 좀 부연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환경 영향 평가법에 근거해서 네. 대형 개발 사업 등의 계획 수립 단계에서 환경적 측면의 적정성이라든가 입지 타당성을 검토하는 절차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뭐 공항과 같은 대규모 SOC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 기본 계획 수립 단계에서 전략 환경 영향 평가서를 작성해서 환경부와 협의를 이렇게 거쳐야 하는데 예. 이에 따라서 이제 국토부가 원래는 평가서 초안을 지난 2019년 6월에 제출을 했습니다만은 예. 환경부가 보완을 요구를 했습니다. 네. 빠꾸를 놨다라고 하죠. 국토부가 어쨌든 검토 의견을 반영을 해서 2019년 9월 그리고 예. 2021년 6월에 각각 보완서와 재보완서를 예. 제출한 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문 용어까지 동원하면서 설명해 주셨는데 네. 그 지난한 과정들에 대해서 사실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보셨고 네네, 그렇습니다. 제주 도민이라면 전략 환경 영향 평가가 무엇인지는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것 같기도 한데 사실 재보완을 요구했던 부분은 당연히 내용이 좀 미흡한 부분이 그렇습니다.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국토부가 환경부가 반려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보완 방법을 제대로 찾았는 모양이죠? 근데 이게 지금 요 보완서가 공개는 되지 않았습니다. 예. 공개는 되지 않고 국토부가 이제 어쨌든 제주 지역 사회에서 워낙 이 관심이 높고 하다 보니까 예. 아주 일부 내용만 좀 약간 살짝 공개를 한 것 같은데요. 이 앞서 환경부가 제2공항 예정 부진에 비행안전 확보를 위해서 조류의 이동이라든가 그리고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다 이렇게 이런 내용을 지적을 했고요. 예. 이 밖에도 이제 항공기 소음 영향 평가 시에 최악 조건 등에 대한 고려가 빠져 있었다. 그리고 멸종 위기 야생 생물 등에 대한 보호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반려를 했고 예. 뭐 여기에 뭐 더해서 뭐 숨골 보호 대책 같은 거 이런 걸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예. 일단 항공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조류 접근 예방 활동 등에 주력을 하겠다. 예. 그리고 공항으로부터 적정거리 지역에 대체 서식지를 조성해서 조류를 공항 경계 밖으로 유인하는 보완책을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국토부가 설명을 했고요. 아, 그럼 공사 면적이 좀 더 늘어날 수도 있군요. 네, 그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네, 항공기 소음 영향 평가와 관련해서도 이 다양한 상황을 가정해서 영향도를 측정을 했고 예. 입력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한 오류를 수정했다. 큰 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야생 생물 서식지 관련해서도 뭐 큰 영향이 없다. 이런 걸 예. 재확인했다라고 이렇게 덧붙였는데요. 현지 추가 세부 조사라든가 자문회의 예. 등을 거쳐서 반려 사유에 대한 보완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국토부는 설명을 했습니다. 예.
내용을 들어보니까 어렵지 않게 보완할 수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국토부에서는. 그렇습니다. 아까 언급하셨던 숨골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는 없었다 그랬었고. 그렇죠. 예, 나중에 또 조사를 하다 보니 또 나왔던 부분들도 있었던 건데. 글쎄요, 내용 자체가 정말 획기적으로 이거 완전 완벽하게 보완을 했네라는 느낌까지는 잘 안 드는 부분도 있는데. 이 정도 있는데. 내용이라면 사실 그동안 왜 공개를 그렇게 미뤄왔을까? 예. 왜 공개를 하지 않았을까에 대해서 좀 약간 의구심이 제기될 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말씀드리려면 결국 이것을 열쇠를 갖고 있는 건 환경부가 그렇죠. 되는 거잖아요. 네. 굉장히 어려울 것 같긴 한데 환경부의 입장도 어떤 판단을 내릴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 다만 이 과정에서 지금 양쪽에서 비판을 받고 있는 게 또 오영훈 도정의 그렇습니다. 태도더라고요. 네. 이게 사실 뭐 정치라는 게 예. 이게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국토부와 그리고 제주도 당사자가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라는 게 양 당사자가 서로 좋은 뜻으로 해석할 수 있고 예. 좋게 포장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나와야 이게 참 좋은데 네. 이게 결과적으로는 그게 안 됐습니다. 네. 오영훈 도지사가 사실 취임 직후부터 계속 도민들의 자기 결정권 예. 요걸 내세우면서 계속 이 용역 보고서 공개를 요구해 왔는데요. 예. 이번에 아무런 상의 없이 환경부로 공이 넘어간 것에 대해서 제주도는 유감 표명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 주요 보안 내용 공개, 방금 소개해드린 내용에 대해서도 예. 도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턱없이 부족하다. 논란만 가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렇게 평가절하했고요. 예. 오지사는 아예 이 제주도와 사전협의 없이 제2공항을 추진하는 것 원활한 사업 추진에 예.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면서 지난해 말부터 국민의힘이 논의한 전략핵 배치 계획에 대해서 예. 국민의힘과 국토부가 당정 차원에서 명확하고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이렇게 덧붙여 요구했습니다. 예. 이게 하나하나 다 엮어가면은 굉장히 큰 음모론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인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그만큼 도민들은 사실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거고. 사실 뭔가 이 의심할 수밖에 없는 예. 정황이나 상황이 굉장히 그 시기적으로 굉장히 짧은 시기에 동시에 이루어지고 예, 예.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좀 뭐 좀 일종의 음모 제기 수준이 예, 예. 아니고 어떤 문제 제기라든가 어떤 요 어떤 가능성에 대한 예. 우려의 시선에 대해서는 충분히 한번 들어볼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도민들 입장에서야 긴지 아닌지 좀 명확하게 그렇죠. 설명을 해줘야 불안하지 않을 텐데. 자, 지금 뭐 국토부는 제주도를 사전협의 대상으로는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네네, 그렇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이른바 뭐 패싱됐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그 환경부에서 만약에 평가 결과가 넘어오면은 제주도와는 무조건 협의를 하긴 그렇습니다.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환경부가 일단 빠르면 2월 중에 다음 달 중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예. 사실 이제 제2공항은 아시는 것처럼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예. 제주 지역 공약이기도 하거니와 예, 조속 추진. 네, 이런 상황에서 아마 환경부가 별다른 옵션을 꺼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회의적으로 보는 시간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예. 이 어쨌든 국토부가 환경부와 협의를 완료해서 사업 추진을 최종 결정하게 되면은 이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내용이 반영된 제주 제2공항 기본 계획을 전면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예. 또한 관련 법령에 따라서 제주도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이 공항 시설법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 기본계획 수립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예. 의견 제시 요청을 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즉 제주도지사가 될 수 있겠죠. 예. 기본계획안을 14일 이상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있는데 의견을 따라야 한다는 아니군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제2공항과 관련된 시기가 조금 빨리 돌아가기 시작했고 뭐 무게중심이 좀 성산으로 기울어가는 모양새인데 그쪽이 지역구이신 분들이 계시죠. 그렇죠. 특히나 이제 국회의원 서귀포시가 지역구인 위성군 국회의원은 제2공항 찬성 입장을 이제는 명확하게 밝혔더라고요. 네. 이제는 뭐 그동안 사실 제2공항에 대해서 예. 사실 좀 입장이 좀 약간 애매하다고 해서 굉장히 예, 예. 좀 사람들이 좀 약간 헷갈린다라는 그런 분들이 많으셨어요. 기 같기도 한데 기 아닌 네네, 것 같기도 그렇습니다. 하고 뭐 그런 예. 예 위성군 국회의원이죠. 예. 지역구 국회의원 조건부로 제2공항에 찬성한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예. 지난 화요일 방송된 제주 MBC 명쾌한주에 출연해서 이 같은 입장을 분명히 했는데요. 제2공항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도민들에게 제공하는 건 물론이고 예.
군사공항으로 활용되지 않는 전제 조건이 있다면 예?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제 결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 한때 이제 지역국회의원 3명이 원래 예. 성산 제2공항 대신 정석 비행장 대안론을 제시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때만 해도 좀 약간 한 발 떨어지면서 좀 예. 확실한 입장을 보이지 않았던 위 의원 결국 태도를 바꿨다고 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예. 명확하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예. 공항 입지는 성산이 유일한 대안이다. 이렇게 입장을 정리하게 됐습니다. 누가 이 뉴스 보고 그 얘기를 하던데요. 아, 총선이 다가오고 있구나라고 그렇습니다.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게 사실 좀 머릿속이 다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관련된 분들께서는. 네. 어쨌거나 위 의원은 이제 뭐 명확하게 입장을 밝혔고 아까 얘기했던 조건부라는 것은 사실 그 부대 조건과 비슷한 거라서 그렇죠. 근데 좀 예. 약간 조건부라는 게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이게 좀 구체적으로 조건과 상황을 따질 수 있는 그런 예. 게 아니고 좀 약간 좀 선언적인 의미죠. 그렇죠. 사실. 좀 선언적이고 예. 좀 약간 예. 좀 따져보기가 좀 약간 이상한 애매한, 그런 상황인 예. 것 같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워낙에 좀 중요한 뉴스였기 때문에 제2공항과 관련된 이야기 다시 한번 짚어봤고요. 자, 다음 소식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희망찬 2023년 새해 시작됐습니다. 뭐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도 다들 올 한 해 건강하시고 돈 많이 버셔야 되고 부자 되셔야 되는데요. 예. 이 경제 부문에서 좀 부정적인 전망들이 여럿 나오고 있어가지고 아 그렇더라고요. 좀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또 경제는 또 심리라고 하는 말도 있듯이 예, 예, 그렇죠. 가급적이면 좀 부정적인 소식은 어떻게 보면 이 예. 소비자들의 심리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좀 보도가 전달이 있어 바이든을 해야 되냐고요? 아니 발음 안 들리세요? 예, 예 그러니까 아, 이런 것처럼 안 나오도록 하는 게 맞느냐? 뭐 그 아, 네네네. 예. 아, 예, 그렇습니다. 국익에 도움이 안 되니까. 네네. 예, 가급적 좀 제한적으로 좀 전해드려야 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만은 예, 어쨌든 예. 여러 신호들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오늘 한번 예. 좀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이 먼저 도내 기업 상당수가 새해 경제 성장률을 좀 비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나타났습니다. 비관적이다. 네네. 제주 상공회의소 그리고 대한 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최근 도내 87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기업이 바라보고 있는 2023년 경제 전망 조사를 진행했다라고 하는데 예. 응답자의 44% 올해 제주 지역 경제 성장률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도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마이너스 성장률을 예상한 응답자가 한 10.3% 있다라고 하니까 이걸 포함하면 거의 절반 이상이 좀 예. 경제 전망을 지금 낙관하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1에서 1.5%라고 응답한 비율이 18.4%. 그리고 이제 정부가 한 1.6% 전체 경제 성장률을 예측했는데 이 정도에 해당할 것이라고 본 응답률이 예. 13.8%에 불과했습니다. 현장에 있는 경제인들은 이 부분에 그렇죠.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봤다는 얘기인데 글쎄 워낙 거시 경제 지표가 다 좀 불안한 상황이라는 그렇죠. 건 사실 여기저기 사인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좀 위축을 받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이렇게 되면은 신규 투자 자체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뭐 기업인들의 경제 전망 자체가 지금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게 아니고 예. 이분들이 앞으로 이제 그 여러 가지 경제 지표라든가 본인들이 실제로 느끼고 있는 시장 상황을 반영한 예. 미래 지표를 미래 상황을 내다보는 지표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규 투자에 대해서도 예. 굉장히 좀 보수적인 그런 입장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불안하면 과감하기 힘들죠. 그렇죠. 지난해와 비교해서 올해 투자 계획을 묻는 질문에 41%가 비슷할 것이다 이렇게 예. 응답을 했는데 40.2%는 지난해보다 더 줄이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허리띠를 졸라 매겠다라는 예. 뜻이겠죠. 예. 투자를 늘릴 계획이 있다라고 응답한 도내 기업은 18.4%에 불과했는데 예. 이 같은 이 경제 전망 속에서 위기 관리를 위해서 정부가 어느 부분에 역점을 뒀으면 좋겠느냐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요. 예. 응답자 4명 가운데 1명꼴로 자금 조달 시장 경색 완화를 꼽았다라고 합니다. 이어서 22.4%는 경기 부양을 위한 금리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답했는데 이 아무래도 자금과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현재 그 고금리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까 예. 기업 활동의 가장 대표적인 자금 조달에서의 좀 약간 어려움이 예. 많이 예상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레고랜드 사태도 있었고 사실 여러 가지로 지금 어려운 상황들이 좀 많이 이어지고 그렇죠. 있는 건 현실이고요. 네네. 뭐 미국 경제도 지금 앞으로 어려워진다는 얘기들도 많기 때문에 금리가 내려갈까 이것도 좀 사실 좀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인데
부동산 경기 역시 심상치 않은 지표들이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뭐 사실 이제 기업 경기 측에 그러니까 기업 경기 측면에서 보자면 사실 저희 같은 일반 가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게 예.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생산자 시장과 소비자 시장 이렇게 나누고 봤을 때는 예.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좀 약간 생산자 시장에서 본 입장이고요. 사실 뭐 지금 부동산 얘기를 해주셨지만 예. 저희 같은 보통 서민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대표적이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거의 80% 이상의 자산 비중이 부동산에 또 쏠려 있기 그렇죠. 때문에 예. 부동산 시장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이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에 최근 공개된 이 월별 읍면동 집값 변동률을 분석해봤더니 예. 지난해 11월 제주 지역 집값 지수가 전달에 비해서 0.103%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하락폭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 관련 지표가 하락한 게 2021년 2월 이후 21개월 만이라고 하는데 2021년 3월 상승세로 전환된 이후 예. 상승폭이 점점 확대되다가 2021년 8월 이후 상승폭이 줄었고 결국 예. 지난해 11월 이게 하락세로 돌아섰다라는 겁니다. 제주시에 비해서 서귀포시의 하락폭이 두드러졌다라고 하는데 예. 이 관련해서 좀 하나 좀 또 봐야 될 지표가 뭐냐면요. 예. 토지 거래량 역시 지금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의 최근 토지 거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토지 거래량은 예. 45,300여 필지, 4,749만 제곱미터로 나타났는데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필지수로는 13%, 면적은 5% 감소했습니다. 이걸 또 11월 한 달 동안만으로 좀 이 거래량을 좁혀보니까 예. 필지는 23%, 면적도 37%가 줄어서 폭이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내년에 제주 지역에 한 3,200여 세대 네, 주택이 공급된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거 그러면은 또 미분양 사태도 좀 예견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3,200세대 그러니까 내년에 3,200세대 정도가 공급된다고 하니까 예. 아니 요즘처럼 그렇게 이렇게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은데 어느 누구가 갑자기 3,200세대를 공급을 할 그런 결정을 세운 거야? 예.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주택 공급이라는 게 상당히 이게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렇죠. 오랫동안 택지 개발이라든가 부동산 매입 이런 파이낸싱이라든가 뭐 자금 조달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예. 이게 사실 몇 년에 걸쳐서 좀 이루어지는 거다 보니까 이게 내년에 이게 조금 한꺼번에 3,200세대가 예. 몰리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2021년 이후 관내 공동주택 허가가 크게 증가한 결과 제주시는 예. 연말부터 지난 연말부터 중국 물량이 늘어서 올해 68곳 사업장 3,200세대 정도가 준공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는데요. 이 분양 경기가 악화하는 상황에서 준공 이후에 미분양 세대 증가로 예. 이제 주택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뭐 요즘 뭐 주택 가격이 하락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게 형성되고 있는 분양가라든가 최근에 이제 고금리 등으로 인해서 주택 매매 수요 하락은 물론이고 공급 물량이 증가하면서 미분양 문제는 이 건설업계 전반적으로 악재로 작용할 것 아니냐 예.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아하. 네 아무튼 좀 이 관련해서 예. 제주시가 어쨌든 주택 공급 상황을 좀 더 모니터링 하겠다라고는 예. 하는데요. 최근 이제 국토부가 또 수도권 이제 규제 완화 정책 내놓지 않았습니까? 뭐 그린벨트 풀겠다 뭐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제주의 부동산 시장이 한 몇 년 동안은 불패 신화를 이어오긴 했었는데 예. 이게 또 제주의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지금 금리도 굉장히 높아졌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상황인데 이게 단순히 미분양 주택 뭐 몇 채가 나왔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관련된 금융, 보험, 뭐 건설업 그렇죠. 다 지금 얽혀 있는 부분이잖아요. 다 얽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경제 전체가 지금 무너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이제 건설업과 관련해 그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예. 그분들의 어떻게 보면 이제 서민 가계의 이 순환의 문제도 발생할 수가 있는 예. 거죠. 네. 장관께서는 이거 참 집값은 정부도 어쩔 수 없는 거다라고 얘기를 좀 하신 부분도 있긴 한데 네. 그래도 찾아낼 수 있는 부분들은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미약하나마 좀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부분들은 세워서 그렇죠. 세밀하게 좀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참 집값이라는 게 참 예. 올라가도 걱정, 떨어져도 걱정, 네. 분양이 돼도 말입니다. 걱정, 안 돼도 걱정. 네, 그렇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그렇게 오른다고 막 난리가 났었는데 이제는 또 내려간다고 난리가 나고 그렇습니다. 어렵네요. 예.
자, 뭐 시간 많지 않지만은 잠깐이라도 마지막 뉴스 한번 전해드릴까요? 네, 그 올해부터 새롭게 도입된 제도, 이 고향사랑 기부제가 있는데요. 예. 좀 약간 호응도 제법 받고 있지만 예. 전국적으로도 좀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어 좀 눈에 띄더라고요. 지자체장들이 열심히 뛰더라고요. 근데 서양에는 없는 제도고 일본에서 아마 그 도입됐던 모양인데. 네, 그렇습니다. 일본이 2008년에 이 고향세 이제 일본어로는 후루사토 노제라고 하는데 예. 여기에서 지금 이 고향사랑 기부제가 차관이 됐습니다. 본인 출신지나 아니면 선호하는 지자체에 기부금을 내면 세액공제 그리고 지자체가 준비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방식인데 우리 또 일본 같은 경우는 좀 기차역에서 사 먹는 도시락 아, 예, 예. 뭐. 에키벤이라고 예, 하죠. 예, 요런, 예. 요런 것처럼 지자체별로 이제 특색이 넘치는 그런 그 답례품에 공을 들이면서 예, 예. 일본인들에게는 굉장히 좀 인기를 끌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지진 피해를 입은 지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예. 그곳에 이제 뭐 해당 지역으로 기부가 이어지는 등 자연스럽게 제도를 홍보하는 선순환으로 이어지면서 많은 일본인들이 참여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리도 도입하는데 그러면은 지금 지방 재정 자립도가 다들 낮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자체 입장에서 이거 한번 승부 걸어볼 만하겠는데 이렇게 생각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거 한 17개 이 광역자치단체 지난해 평균 재정 자립도가 예. 한 45.3%인데요. 제주는 특히 32.7%로 좀 많이 모자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제주도 그리고 이제 그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 좀 많이 기대감이 남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예. 어쨌든 제주도도 새해 첫날 제주를 찾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이런 고향사랑 기부제를 받고 예. 답례품으로 특산품을 전달했다라고 합니다. 다른 지역도 지금 굉장히 뭐 손흥민 선수라든가 예. 뭐 BTS 유명 방송 PD 등을 동원해가지고 예. 자기 지역을 지금 선택해달라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예, 뭐 기부품 하시는 데들도 있다고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들이 사실 다 그 재정자립 문제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이런 쪽에서도 한번 그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뉴스 토파보기 시간 오늘도 역시 자세하게 뉴스를 갖다 해석하면서 짚어주셨는데요. 다음 주에 만나서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시사 팟캐스터 고재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